내가 갈 수 있는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날리는 방법. 자, 보시죠. 자, 루어가 딱 여기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움직입니다. 근데 인위적으로 우리가 진자 운동을 시켰을 때, 자, 이 정도 올라갔다고 하면 뒤에서도 이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. 이 상황에서 맥스점에 딱 도달했을 때 로드로 날려주는 쉬잉. 자, 이런 방법을 버트캐스팅이라고 합니다. 아, 물이 지금 너무 많이 피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아, 캐스팅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릴링은 해야 되는데, 아, 지금 계속 걸리네요. 그리고 지금 물이 들기 시작했는데, 아, 너무 모습을 이제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. 아, 첫 농어를 잡고 자, 지금 농어 한 마리를 했습니다. 지금 포항권으로 올라왔는데, 와, 어제 날씨가 엄청 안 좋았죠. 지금 부산권은 지금 진짜 뻘물이 져서 완전 흙탕물입니다. 그래서 지금 포항권으로 올라왔는데, 올라와서 지금 한 30분 가량 한 것 같아요. 영상을 뭐 키려고 한 건 아니지만 일단 한 마리 잡았기 때문에, 자, 지금부터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 마리 왔습니다. 포항 농어고요. 지금 사이즈는 정말 준수합니다. 이 정도면은 자, 봄농어. 포항 곰농어입니다. 뭐 이 정도면은 빵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렇게 마른 것 같지는 않고 지금 보자 한 60에서 65 정도 사이즈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야, 이렇게 해보면 더 나올 것 같아요. 자, 농어 좋습니다. 역시 밤바다 좋습니다. 농어 좋습니다. 자,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공략을 해서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몰밭에서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해보면은 뭐 후속다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자, 포항 농어입니다. 좋습니다. 얘도 바이트를 한 두 번 정도 받았는데, 챔질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먹지를 못했습니다. 일단 여기서는 더 이상 나올 것 같지 않고요. 일단 내려가면서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농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너무 자주 걸려가지고 안 되겠네요. 뜰기다, 뜰겨.
빠지면 걸리고, 빠지면 걸리고. 자,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가시오.